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을 수정해달라는 청원이 3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22차례에 달합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3년간 50%가량 올랐고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30, 40 세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파트로 간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힘들고 그걸 당첨된다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우리는 앞으로 서울 진입 못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비싼 집을 한번 살아보는가? 이런 아주 막연한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 규제 정책 내놓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값이 아파트가 5천에서 1억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번에 잠시 왔던 것도 특별 그거로 딱 해놔보니까 하루에 1억씩 올랐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이 집값 올라 여기는 사야 된다는 그 신호다. 나는 그렇게 말해요. 이게 규제가 나오면 아 거기를 사야지. 나는 여기 발표한다고 하길래 뭐 이 규제한다는 소리를 나는 들었어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여기 사야 된다, 바보들아.